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겠다며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 때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한일 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국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발목을 잡는 형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가 정상 간 외교는 상대방이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없는 특수한 측면이 있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건 상식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당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극비 사항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대일 외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일 뿐이다. 우리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민주당의 몽니부리기식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무차별적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고 심지어 공중 핵폭발 기술 시험을 하고 전술 핵탄두까지 보여주며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실제 핵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우리 국내 간첩들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공안당국의 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 안보 확립을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의 노력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를 연일 비난하는 데에만 열중하면서 북한의 직접적인 온갖 도발과 전쟁 준비 행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북한의 온갖 악행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상화 용단에 대해서는 끝없는 적대감을 나타내고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형태가 결국 국익이 아닌 형사처벌을 목전에 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상외교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실시되었던 총 26차례의 국정조사에도 정상외교가 국정조사 대상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등 정상외교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정상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바 이는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으며 우리의 외교 전략과 방향, 협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협상 전략을 상대국에 고스란히 노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조사 실시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심대하게 손상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항임을 지적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조사 요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망동을 펼치는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